공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예. 예, 자숙의 시간이라기보다 어쩌면 지금 잠수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예.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제주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건 또 의회 차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경학 의장은 윤리특위를 열지 말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꽤 상식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예. 취해왔습니다. 네. 김태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뤘던 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도민 상식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도의원은 빼고 예. 제주도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볼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기업 책임, 한국이 지나? 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김재훈 기자를 때렸어요. 네. 아, 예입니다. 네. 예. 제가 김재훈 기자를 때렸는데 김재훈 기자가 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럼 그 병원이 김재훈 기자한테 배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자숙이냐 잠수냐? 입니다. 연예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스포츠스타? 정치인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 한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지금 네. 논란이 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라동 을 지역구의 강경흠 제주도 의원이 예. 지난달 말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는 논란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이런 네. 거는 이제 물의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이기도 했거든요. 예.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국민들 굉장히 단호하고 또 강경하게 대하는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새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시선 많이 높아졌죠. 그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두고 예비적 살인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경흠 의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가 예. 그 사과문 하나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예. 대면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직접 그리고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직접 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사과문을 예.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아까 임시회 회기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상임위 회의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 오늘까지 열렸는데 강경흠 의원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도민을 대표해서 1차 산업 등에 대해서 보고도 듣고 예. 또 조언도 하고 표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5번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주운전 이후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 처음에 키워드로 언급을 하셨는데 자숙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예. 예, 자숙의 시간이라기보다 어쩌면 지금 잠수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예.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잠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이럴 때는 근데 본인도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자세를 취해야 좋겠습니까? 네,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고용진 전남 여수시의원인데요. 예. 지난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비슷하죠. 고 의원은 첫 회의석상에 나타나서 신상 예. 발언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강경흠 의원과 좀 대비가 되는 그런 경우다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체 당원권 정지 10개월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조치를 내리긴 했던데 도의회 차원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뭐 착수를 할까요? 제주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건 도의회 차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도의회가 그런데 이 어떤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말지 지금 좀 여론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럴 때 꼭 필요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상식적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김경학 의장은 윤리투기를 열지 말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리투기가 지난 2013년에 출범했는데 예. 현직 도의원의 징계를 위해서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의원의 징계 건수, 그러니까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로인 겁니다. 아, 윤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건가요?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군요, 아직. 네, 적극적인 조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주도의회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그동안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꽤 상식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예. 취해왔습니다. 네. 지난 2020년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뤘던 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다. 도의회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인사청문 때요. 예. 그러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이렇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이 공직사회 기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 업무 수행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예. 청문 보고서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건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당시에 도의회가 내린 인사청문 결과가 부적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장과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을 한 도의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묻지 예. 않을 수 없겠는데요. 도민 상식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도의원은 빼고 예. 제주도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볼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강경음 의원은 지금 뭐 글쎄 어떤 그 센스를 취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농수축 경제회의가 다섯 번 열렸는데 한 예.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맡긴 일 대표성을 주고서 맡긴 일을 지금까지 다섯 차례 결석을 한 셈인데 예. 내일 도의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예. 내일 나타나서 그 서면 사과가 뿐만 아니라 네. 그 대면 사과를 제대로 할지 예, 그리고 예. 제주도의회가 윤리투기를 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음주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여러분들. 예. 일본 기업 책임 한국이 지나입니다. 아, 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진보당 제주도당 그리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성명을 내고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예.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친일굴욕 해법이다. 예. 그런 지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김재훈 기자를 때렸어요. 네. 아, 예입니다. 네네. 예. 제가 김재훈 기자를 때렸는데 김재훈 기자가 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럼 그 병원이 김재훈 기자한테 배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겁니까? 지금 3.1절 기념사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강제징용 배상 방법을 이렇게 하기로 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현재 발끈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예.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그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를 삼전도 굴욕이다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이 역사를 비유해서 지금 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당시에 외교적 감각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네네. 해법이라고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 판결 배상금 재원은 예.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마련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발적이란 말도 좀 재밌긴 합니다만은 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발적이지 않게 낼 기업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전범 기업의 책임은 결국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 시민사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 내고 있죠? 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예. 행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부인한 셈이다.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식에서 그 일본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더니 예. 아예 일본의 범죄 행위에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죄를 사해주는 꼴이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 정부 결정은 당사자인 광재동원 피해자와 국민을 배제한 채 오직 일본의 기존 입장만을 뒷받침하는 일방적인 예. 국가폭력이다. 그렇게 순서를 내뱉었습니다. 예. 3.1절에도 일본을 향해서 따끔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예. 현주소 같아 좀 쓸쓸한 그런 부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